윤활제 필요 없구요. 미치겠네, 싸겄네. 지리셨어요? 아, 저장. 저장해야 돼. 플로피 디스크 나 하나밖에 없을 텐데. 어? 아니네? 네 개나 있네? 어서오세요. 드디어 과학실에 갑니다. 요호!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뭐 어쩌라고? 끼울까? 응. 머리뼈 조각. 아, 이미 끼워져 있다. 복도를 달리다 넘어졌어. 뭐야, 이거 다. 왜 이래, 애들? 플로피. 캔커피. 캔커피 좀 주세요. 유지보수 예산교부 신청서. 다수의 인체 모형이 훼손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교부를 신청합니다. 아, 머리뼈가... 머리뼈랑 다리뼈만이 아니네? 아니, 아니지. 갈비뼈만이 아니네? 다리뼈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50만원. 머리에 공을 맞았어. 공을 어떻게 맞아? 무슨 공을 맞았길래? 다리뼈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 다리뼈를 찾아야 돼요. 뼈를 올바른 곳에. 새벽 1시 운동장으로 와라. 캔커피! 이러다 캔커피 좋아지겠네. 다리뼈가 없죠? 다리뼈. 잠깐만. 노란색의 골이 다리뼈, 파란색이 갈비뼈. 그럼 맞는데? 잘 끼웠네. 저것만 찾으면 되네. 얘 뭔데? 봤어요? 여기 방금 해골이 나 쳐다보고 있었어. 잘 끼우나 안 끼우나. 새끼들이. 잘 끼우나 안 끼우나. 갈비뼈는 또 어디 있는 거야? 갈비뼈를 찾으러 갑시다. 다목적실.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 어? 교직원 휴게실 맞는데? 근데 이걸 못 쓴다고? 아, 교직원 휴게실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걸 쓰는 거구나. 에잇! 아니 다리뼈가, 어, 다리뼈 찾아야 돼요. 다리뼈 좀 주세요. 다리뼈 좀 주세요. 다리뼈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전화. 뼈를 찾고 있어. 아, 뼈 조각. 물어볼 줄 알았어.
사전 조사차 돌아다니던 때 눈에 좀 띄더라고. 뜬금없이 학교의 뼈조각이라니. 알고 보니 짓궂은 학생들이 몰래 훔치고 휘두르면서 다녔더라 했나? 2학년 3반에 가봐. 나머지 하나는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데 아마 마찬가지로 2학년 기실 어딘가에는 있겠지. 2학년 교실 중에 있다. 엄마 깜짝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다 찾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2학년 교실 중에 얘는 미치겠네 진짜. 여기 잠겨있어. 여기는 잠겨있다고. 이 잠겨있는 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아니요. 해야 되냐뇨. 경비실의 쇠사슬 염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다리뼈를 구해서 다리뼈를 구해야 돼. 어이? 왜 나 쫓아오는데? 미친. 언제까지 쫓아오는데? 2학년 교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염산을 얻으려면 다리뼈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과학실에서 그죠? 과학실에서 염산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2학년 교실 어딘가 있을 거라 했는데 책상? 책상도 뒤져야 되나? 잠깐만, 2학년 교실이 근데 여기가 지금 막혀있잖아. 또 갈 수가 없잖아. 뭐지? 그러니까 염산은 과학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면 맞추기 전에 그냥 구하는 건가? 맞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염산 내놔. 염산을 주세요. 염산을. 안 주는데요?
과학실에서 넘어가는 문이 있을까? 네, 어서오세요. 본방사수 아닙니다. 이제 게임 본방사수인거지. 요거 같은데 화학물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쓸만한게 없어 보인다고? 아 이런 여기는 같은데요. 아 아니네. 미쳤다리. 감사합니다. 와, 저게 저렇게 나. 심쿵. 후왕은 그는 울부짖었다. 아, 감사합니다. 테스트 미니 고맙습니다. 이 땡땡 땡준땡 땡땡이형 절대 곱게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다니. 깼어요. 캐비넷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염산스. 염산스. 아 합치면 합치면 이준영이었어요? 헐. 완전 그거네. 이모씨의 아들 모준영군 막 그런거네 완전히. 염산 녹여.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줄 알고 선전등을 준비했지. 뭐야? 선전등 맞아? 잠깐만 눈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얼굴은 빛이 나니까 빛이 나는 솔로. 야, 저런 손전등 들고 있는 모션이라도 그려주셨으면 안 됐을까? 야, 치사하게 앞길을 막고 있어. 기분의 뒤쪽. 깜짝이야. 자체 후라시 기능 탑재. 탑재. 무언가 걸려 있다. 2학년 4반 열쇠를 획득했다. 어이 깜짝이야. 자꾸 내 앞을 가로막아. 나가자. 이제 2학년 4반으로 가자. 사용했다. 절대 정수. 정수가 97년 2학년 4반 생활기록부. 땡땡땡 학생은 땡이고 땡고 땡 대땡땡음 교땡땡시 비땡땡적땡 몇땡땡땡 힘땡땡 땡는땡 불땡간 땡땡도 땡똥똥 띠리땡 띵땅똥땅똥 땅똥 띵 인간들아. 이건 뭐야. 글을 살펴본다. 요즘 애들 기강 잡기 힘드시죠? 말도 안 듣고 소리나 빽빽 질러대고 매 맞는 게 다들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발한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학사 뒤편에 거미가 많아요. 학생들 혼낼 때 막대로 때리는 대신에 그 거미들을 잡아서 오단에 넣어줬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딱 지금 시기에 애새끼들 다루는 데는 역시 이런 심리적인 충격요법이 제일인가 봐요. 효과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저번에도 어떤 학생이 누구랑 싸운 건지 시끄럽게 구길래 요긴하게 써먹었죠. 반응을 선생님도 보셨어야 했는데. 호롤롤롤롤롤로 조각상에 으! 이거 지금 확인할 틈이 없다니. 야야!
선생님도 살려줘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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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아. 도망가야 되는 건데요. 선생님들, 이것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고? 앙, 맛있디. 야, 나 뭐 얼마나 다쳤길래? 하나같이 흥미롭지 않은 교과서들. 휴게실 열쇠. 가자 이제. 뭐 또 두 번 오지는 않나 봐요. 계속 다 밟아.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게임방송 중입니다. 또 밟았어. 돌다리 두드리기. 드디어 여기로 왔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은 오직 거짓말을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오직 진실을 말한다. 아, 이거 어디서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바깥에서 문이 잠겼어. 가져간다. 와. 일단 반애들 말로는 네가 소란을 피웠다던데. 맞아요, 선생님. 걔가 소란 피우는 걸 봤어요. 사람 하나 묻으려고 아주 작당질을 하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둘은... 잠깐만. 나머지 하나가 거짓말이라 했죠. 둘은 진실이라 했고, 얘는 그때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했고, 얘는 소란 피우는 걸 봤다고 했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라고 했고. 아,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아, 왜 이렇게 흔들려. 으야! 아, 이것도 시간. 시간 제한이 있었어. 그럼 야, 어디서부터 하냐? 설마? 설마? 여기 어디냐? 야, 지금 여기 어디냐? 어와. 와우, 와우. 세상에, 만상에. 빠빠빠빠빠빠. 빠빠라빠빠빠.
다리뼈. 뭐 이 정도는 껌이죠. 뭐 이 정도는 처음 해봐도 느낌 아니까 대충 뭐 어디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데 뒤져보고 뭐 어? 뭐 없네. 씨. 이준영, 이준영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다리뼈, 다리뼈를 끼워주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깨니 갈비뼈를 끼워주세요. 아 머리에 공을 맞았으니 깨니 머리뼈를 끼워주세요. 캐비넷이 열렸어요. 염산을 획득했고요. 플러피 이디스크를 획득했고요. 해골이 나를 보고 도망가지요. 새벽 1시 운동장으로 너 나와라. 캔커피를 획득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달려가면은 염산을 였다가 염산을 뿌려주고요. 염산을 뿌려주고 들어가면은 쇠사슬이 녹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구간이 나오지요. 눈에서 라이트닝 아이즈! 여기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나지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지겨움을 달래주어요. 나이 든 거 맞아요. 얘가 가로막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있는데 멀리서 보아하니 캐빈의 뒤를 조사하라는 것 같네요. 2학년 4번 열쇠 획득하고 눈알을 같이 마주 보면서 째려봐주고 내려가면은 돌아서 가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나를 가로막지요. 이건 여기에서 아이템을 먹고 가라고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기분이가 정말 나빠요. 돌아서 내려가면은 나갈 수가 있지요. 2학년 4반에 들어가면은 거미새끼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요럴 때는 그냥 미리 가서 뽕 저장을 하고 오면 그나마 낫지요. 이제는 겁이도 두렵지 않아 나는 달려가지요. 점프도 해도 놀라지 않아 막 밟고 지나가지요. 어찌고저찌고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글을 살펴보고 이걸 한번 읽어보고 대충 아니까 느낌 아니까
혈압 조사하면은 플로피 디스크 중요하지요. 저 조각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미새끼가 겁나게 뛰어오니께 요것도 살펴보지 말아요. 그냥 내려오면은 여기에 뭔가가 번쩍번쩍해. 고럴 때 가서 열쇠를 획득하면은 되지요. 작은 사탕도 챙겨가시고 먼지도 챙겨가시고 플러피 디스크 개이득 눈에 띄는 물건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됐죠 이제? 그니까 그 랜덤인 것 같아요. 빗자루 떨어뜨리는 거, 조각상 떨어뜨리는 거, 뭐 책 떨어뜨리는 거, 그 중에 하나의 반응에서 달려오는 것 같아 거미가. 잠깐만 누구지? 과연 누굴까?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 맞아요. 제가 소란 피우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한 명은 쟤는 한 명 죽이려고 작정했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은 뭐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첫 번째. 나 첫 번째를 택하겠어. 첫 번째를 후드로 패겠어. 아, 2번? 우리 석구님들의 공부만 하는 애가 있을까? 아, 그럼 3번인가? 잠깐만. 자, 누구를 후두려 패야 할까? 1, 2, 3. 자, 유튜브에 뭐야? 커뮤니티에 물어보기야? 유튜브 설문조사 아니야? 이 채팅창 설문조사 아니야? 여기서 설문조사 만들면은 커뮤니티에 올라가요? 에이, 그럼 안 해. 그럼 안 하지. 2학년 4반의 메모에서 어떤 학생이 누군가와 싸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3번이 많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를 팰까요? 하고 내가 지금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야 누굴 팬다는 거야? 막 깜짝 놀랄까봐. 그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이 사건은 거짓말쟁이를 골라서 후드럽했던 사건으로 셋 중에 한 놈이 거짓말을 해서 공부만 하고 있어서 공부만 할 리가 없다, 때려 죽인다! 라고 석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때려 죽인 사건인데요. 뭐야? 야, 아니잖아. 야, 나 손 들고 반성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 앞까지는 가야겠지?
아이 다 하고 잡으러 갈걸. 잠깐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아 저장을 마지막에 저장했어야 돼. 2학년 4반 숙직실. 아 그냥 2학년 4반에 가면 되나? 아 2학년 4반에 가서 저거를 열쇠를 얻어야 되는구나. 에이 진짜. 심쿵. 반성한 자본주의 반성 지금이니? 어 이런 반성 좋지. 이런 반성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생각해보니 1은 2가 시끄럽게 했다고 했으니 1이 참이려면 2가 거짓, 3도 거짓이고 2가 참이려면 1이 거짓, 3은 애매, 예매? 뭘 예매했어. 3이 참이려면 1이 거짓이 되는. 그럼 1이 확률적으로 거짓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1이 재주가 없었어 애가. 우리는 1이 재수가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다 우리는. 엄마. 오 깜짝이야. 빨리 화장실 갔다 올라 그랬더만 궁금해서 갔다 올 수가 없네 지금. 자 갑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아이고 뭐야 왜 함성 소리야. 아 이거 아니잖아. 자 이번 사건은 거짓말 한 놈을 후드러 패는 사건으로 1번이 재주가 없어서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역시 내 아, 역시 나는 아, 참, 대박 내 촉은 맞았습니다. 뭐 뒤에님 뭐 이번 같은데 아셨지만. 1번이 맞았어. 1번이 재수가 없었다고 처음부터. 1번만 2, 3이랑 말이 달라요. 그래? 다 다른 것 같던데. 하여튼 1번이 재수 없었어. 브라타님 후드리 차차찹 하니까 후드리 찹찹님인데.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휴. 자, 이제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나 또 뭐야 뭐 발신자 표시 제한. 보세요. 삼신. 삼신 뭐야? 삼신 나 이제 봤네. 삼신. 아, 아까 석훈님들이 채팅창으로 삼신 얘기한 게 저거였구나. 아니 왜? 짱나게 하네 또. 아! 지금 확인할 틈이 없다. 야앙! 아씨. 야, 너스. 진짜 너스였네. 망령은 도망치는 것으로 따돌릴 수 없으면 뭘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그럼? 아, 또 후들이 찹찹 해야 되잖아. 아이템. 망령은 그럼 뭘로 해야 돼? 손전등으로 해야 되나? 에휴? 야! 꺼져! 꺼져! 꺼져 이 새끼야! 또 저장해야 돼? 설마? 아 싫은데. 전화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을래. 으? 뭐야 방금. 뭐야. 으악샹. 꺼져 개무새끼야. 나와. 오 주인공. 누구세요? 꺼내주러 왔다. 따라와. 아 학생인가봐. 무슨 일이야? 한 명 찾았다고? 아 좋아. 일단 여기로 빨리 데리고 와줘. 아 전화를 안 받길 잘했네. 너 이름이 뭐니? 지혜예요. 이지혜. 혹시 다른 애들은 도망치느라 못 봤어요. 아 참, 근처에 이것들을 주웠어. 두 개의 열쇠군. 이건 3층으로 가는 계단의 방화 열쇠, 셔터 열쇠. 그리고 이건 컴퓨터실 열쇠라고 써져 있군. 컴퓨터실은 3층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3층은 주변이 어둡더라고요. 주변이 어둡더라.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이 위험한데. 혹시 손전등 가지고 있나? 아, 있다고? 다행이네. 아, 그건 그렇고 일단 이건 내가 갖고 있을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으니. 그렇지, 넌 가만히 서 있다가 귀신 오면 숨어 있고. 에이, 저장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에 안 오는 건데 짜증나네 진짜? 제 가해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열쇠를 사용하여 이곳의 방화 셔터를 열까? 연다. 가자.
삼신. 학생에게서 들었는데 각층에는 각각의 비상 발전기가 있어. 위치는 1층에 있던 것과 같을 거야. 발전기가 고장난 것만 아니라면 가동시켜서 전력을 복구시켜봐. 그러면 각 방에 전등도 켤 수 있겠지. 3층에도 발전기가 있을 테니까 한번 작동시켜보는 게 어때? 씨, 따라와. 야, 왜 작동은 하지 않아 또? 3층 발전기 언제 고치실 건가요? 불을 켜도 몇 분 뒤면 꺼져서 다시 켜줘야 한다고요. 이걸 몇 달 동안 방치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예산안을 내기 조심스러워도 이건 아니죠. 여기 뭐 있다. 여기 그 플로피 힘들게 빼돌린 거세. 그쪽 사람들 몇 명을 미리 구워 삶아놓길 잘했어. 새로운 인력으로 기습 감사를 진행할 줄이야. 큰일 날 뻔했구만. 뭐 자네가 컴퓨터 잘하니까 역시 믿을 건 자네 최선생뿐이야. 나는 늙어서 그런가 이 컴퓨터인지 뭔지 영 어려워서 말이지. 붉은 플로피 디스크를 획득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에 대해 작성된 글이 있을 걸세. 없애버려. 작업이 끝나면 나에게 돌려주게. 다시 몰래 갖다 놔야 하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아... A, B, C, D 중에 아무거나 맞추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나중에 또 힌트가 있나? 이상하다. 아니 이거 아까 맞췄는데 안 됐었어. 크흠. 안 되잖아 얘들. 이걸 다 맞추라고? 이걸 흔적을 지워라. 흔적을 지우래. 에이, 저리 가이. 저리 가이. 저리 가이.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 1층 같은데? 그죠? 아이고 머리야. 3층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군. 뒤틀린 공간에서 어둠 속에 오래 있는 건 자살 행위야. 그게 다냐? 이게 다냐? 최근 고의로 석고상을 손상시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오, 손상시키라는 건가?
학생 여러분께서도 선진적인 학급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영권 달성했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뭘 집어던지고 깨고 손상시키고 그러는데? 야, 오자마자 뒤통수 치면 그건 아니지. 아, 진짜. 아이 진짜 석고상 깨. 석고상 깨려다가 뚝배기 깨졌다. 알았어. 알았다고. 깨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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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짜 그냥 이걸 그냥 진짜 맞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마 설마 안 돼. 이걸 다 일일이 맞출 순 없어. 뭐 하나라도 맞춰야 되는 것 같아. 하나라도? 하나라도. 하나라도 맞춰봅시다. 일단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이렇게다. D 어? 아 이거 아닌데. D D D. 아까 됐다고요? D 된 건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색이 흰색이어야 얘네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흰색이어야? 에? 어? 맨 밑에서 두 번째가 뭐야? 전부 다 연결될 것 같다고요? 천재세요? 다? 이게 된다고요?
거 뭐 해보자. 그럼 일단 A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A 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라고? 어, 그럼 이것도 된 거야? 그러면 C는? C도 됐네? B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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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이렇게. 된 거야? 오, 됐다! 되네? 나 잘 왔네? 복구했네? 켜. 휴. 시간은 좀 걸릴지도. 오, 빨리 해도. 삭제한다. 돌아간다. 삭제해야겠죠? 아니야? 미술실 열쇠. 미술실. 오, 여기 있다. 뜯는다. 우리를 구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기에 적어둘게요. 학교 전체가 그렇지만 여긴 더 이상해요. 불을 켜도 밖에 안 보인다고요. 불을 켜도 곧 꺼져버려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우리 좀 찾아서 구해주세요. 그럼 나 나갈래요. 저장하고 오겠어요. 저장. 야, 저장하려고 또 1층까지 가야 돼? 이건 저장해야 돼. 이거는 킹정이지. 안 할 수가 없으셈. 됐어.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아, 아까 컴퓨터 맞죠? 그건 아, 그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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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알려주셔도 돼요. 예, 맞아. 아까 우리도 확인했으니까. 난 또 아까 컴퓨터실 뒤로 가면 또 뭐가 있다고 막 스포하시는 줄 알았네. 맞아요. 바로 1층이었어. 뭐야? 뭔데? 다 똑같은데? 뭐지? 냄비는 왜 있는 거야? 과일은 왜 있고? 아, 미술실이라 기회를 주겠다. 못난 저 올해 쉽게 줄 순 없지. 어떤 녀석 덕분에 학교가 예체능 특성화 학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뻔했더라고. 조금이라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려면 모든 작품이 완벽해야 했댔나? 웃기지. 아래 그림 중에 못난 그림을 하나 섞었어. 어떤 그림이 틀려먹은 그림인지 확인하고 나한테 알려줘봐.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는지 볼까? 다 똑같았는데? 다 똑같았는데? 오른쪽 보고 있고 쌍꺼풀 있고 오른쪽 보고 있고 뭐가 틀린 거야? 머리카락이 뭐가 다른가? 두 번째 거가 왠지
것 같은데. 이마 그림자? 이마 그림자. 똑같은데? 야, 효. 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용. 위에 더 있다고요? 아, 아, 우리 효 이거 얘기한 거였어 그러면? 아 그러네. 에이, 이거요, 이겁니다. 다시 그리라고? 이런데요. 3학년 일반 열쇠를 획득했다. 뭐야 방금 석고가 나한테 온 것 같은데. 3학년 일반이면 저쪽이겠지? 일단 불 켜. 볼트 커터 쪽지가 같이 붙어있다. 3반 자물쇠 하나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다던데 이걸로 부숴버리세요. 오케이. 이건 뭐야? 불 키니까? 비가. 너는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그런 공책이나 쓰고 있냐? 귀엽네. 줘봐. 한번 읽어나 보자. 아 진짜 언제는 일기 쓰는 게 취미라며. 너 혼자 볼 거면 뭐하러 쓰는데. 줘봐 이 새끼야. 오늘도 지혜와 수영이가 돈을 가져갔다. 장난해? 불만 있으면 직접 얘기하던가. 아참 우리 친구는 주둥아리가 없었지? 그건 몰랐네. 미안해서 어쩌나. 어디 더 읽어볼까? 아, 내 머리! 이런 미친 가시나가 진짜 덤벼! 어? 머리 그댕이 자꾸 싸운 거야? 오호라. 그치, 일기를 혼자 보지. 누구랑 본데? 켄커피! 야야야 불 꺼졌다. 나가자. 야 불 꺼졌어. 쫓아온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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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안 들어가? 여기 아니야? 아이, 뭐야, 왜 때리는데 나? 여기 아닌데? 컴퓨터실 어디 갔어? 컴퓨터실 어디 갔어? 여기 아닌데? 잠깐만 쉬겠습니다.